인도 썰? 아니요, 저는 저 갔을 때는 100% 자유여행으로 갔어요. 100% 자유여행으로 갔어요. 인도에서 손으로 밥 먹은 적도 있었죠. 인도 썰? 아니, 인도 썰 풀어줄까 좀 고민 좀 해봐야 돼. 아, 근데 인도 썰 풀어 솔직히 존나 재밌는 거 많거든? 근데 다 인도녀랑 관련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바라나시에서 장례식 봤지. 아, 근데 형들, 이거는 진짜 아무한테도 말했는데, 진짜 형들한테 풀어줄 수도 있는데, 진짜 거기서, 아, 근데 이건 애매하네. 아, 진짜 아무한테도 말한 내 썰이 있는데,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하네, 풀기. 풀기 좀 애매하네. 아, 오늘 막, 오늘 근데 합방을 해서 말을 너무 많이 했고, 입이 안 열어지네, 잘. 와, 우리 좋은 앞으로가, 빼게! 안티모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이 촉촉해지네요. 물 한잔, 입이 뭐, 입이 안 열어지면 물로 입을 열면 되죠. 입이 안 열어지면 물 적시면 바로 열어지잖아요. 형님들. 제가 이번에 인도 여행인데 인도 여행설인데 인도녀랑 그러니까 제가 첫 거기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인도녀잖아요. 근데 그 인도녀 만나기 전에 썸 탔던 누나가 있습니다. 그 인도 여행에서 제가 그 썰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인도 여행 갈 때 솔직히 혼자 가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이제 내가 너무 워낙 소심하다 보니까 혼자서 뭔가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간 거였어요. 근데 이제 막상 혼자 하려니까 너무 무서워버리더라고. 진짜로 너무 무서웠어. 혼자 여행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하면 지금도 아마 글이 나올 거예요. 아, 진짜 내 썰은 진짜 거짓말 절대 한 번도 안 해. 진짜. 근데 다음 카페에 인도 방랑기라고 있어요. 인도 방랑기. 거기서 내가 이제 방랑길 동무 구함이라는 게시판이 있거든? 거기다 글을 존나 썼어. 다닥다닥. 안녕하세요. 22살 남성입니다. 저는 델리로 입국해서요. 두 달 동안 네팔까지 여행하고 그 뒤로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혹시 같은 코스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여행하실 방랑길 동무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글, 정확한 글 내용은 기억 안 나요. 내 22살 7년 전에 갔던 거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왕 가는 거 남자도 좋지만 GIRL 거리였으면 좋겠다. 이왕 가는 거 그래도 같이 거리랑 갔으면 더 재밌을 것 같다. 근데 막상 딱 연락 온 사람이 형밖에 없는 거야. 그때 내가 22살이었는데 31살 형이었거든. 나랑 그럼 9살 차이 나니까 지금은 38이시겠네 형님이. 요즘에도 가끔 연락하는데 아무튼 형님이랑 갔어요. 근데 형님이랑 공항에서 딱 만났어요. 근데 이 형이 진짜 존나 잘생긴 거야. 키도 183인가 그러고 187 정도. 187이고 진짜 얼굴이 정우성 닮았어요. 진짜 약간 인기 졸라 많은 스타일이야. 그 형이랑 이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그 형이 그 나중에 친해져서 말했는데 아니 체격도 좋고 처음 근데 나중에 그 형 아니 이제 생각해보니까 187인 것 같아. 그 형이랑 근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나중에 그 형이 말해주기를 처음에 나보고 제가 그때 인도 여행 처음 갔을 때 여름이었거든요. 이 뭐지? 카라티랑 7부 갈색 바지를 입고 갔어. 그러니까 그 형이 나 처음 봤을 때 존나 찐따새끼인 줄 알았대. 그래서 존나 여행 같이 가기 싫었대. 근데 같이 다니다 보니까 착하고 애가 인간미 넘쳐가지고 존나 친해졌거든. 좋았다고 하더라고 나중에는. 난 처음에 존나 찐따고 범생이어서 같이 다니기 싫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일단 어쨌든 그렇게 입국을 하는데 일단 인도에 입국했을 때 첫날 밤 숙소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저녁에 새벽에 공항에서 돌아다니면 존나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자거나 아니면 뭐 픽업을 받아서 다른 숙소로 가거나 이런 식의 선택이 두 가지예요, 보통. 근데 제가 딱 처음에 갔을 때 제가 그 형이랑 어떻게 갔냐면 그내 짐은 항공기에 싣고 짐 따로 붙이는 데다가 그 인도에 있는 한식당 있죠. 인도에 있는 한식당에 한식 재료를 갖다 주면 우리를 하루 재워준다는 거야. 밥도 주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 개꿀이다. 어차피 가는 거 그냥 싫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신청해가지고 우리 둘다 짐을 실었어요, 비행기에.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게 됐는데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인도의 좀 좋은 호텔 같은 데였어. 좀 존나 좋은 데 재워주더라고. 왜냐면 진짜 인도 자유여행자들은 게스트하우스 존나 진짜 달달달달달달 하면서 팬 선풍기처럼 위에 천장에서 돌아가는 걸 팬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붙여 있는 데서 보통 자거든요. 좀 약간 안 좋은데. 왜냐면 그러려고 인도를 온 거니까 그게 매력이 있어요. 나는 진짜 잘때 도마뱀 존나 많은 데서도 많이 잤어. 그랬는데 아무튼 첫날에 그렇게 좋은 숙소로 간 거예요. 첫날에 좋은 숙소로 갔는데 중요한 게 우리만 그걸 신청한 게 아니라 어떤 여성분 한 명이랑 여성 누나 두 명, 여성 누나 두 명, 이렇게 세 명이 또 신청을 한 거야. 하필이면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신청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숙소를 갔는데 같이 이제 한국인이니까 얘기 나누다가 좀 친해졌어요. 좀 친해졌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누나 두 명은 그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휴가 내서 인도 와보고 싶어서 같이 세 주를 온 거예요. 3주를 여행을. 그리고 또한 명이 누나, 이 누나는 좀더 멋있는데 이 누나는 어떻게 온 거냐면 이제 결혼을 한대. 한달 후면 결혼을 하는데 그 예비 신랑이 자기가 인도 갔다 왔는데 자기 인생에 너무 좋았다고 혼자 보내준 거야, 형들. 존나 멋있지 않아? 그 신랑분이나 그 누나나? 존나 멋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 누나도 존나 씩씩하고 영어도 잘해요. 그 누나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첫날밤 숙소에서 자기 전에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서로 여행 온 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인생 살았는지 그런 얘기도 하면서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하필이면, 형들, 하필이면 여행 코스가 비스무리해 버리는 거야. 그 누나들이랑, 나랑 형이랑. 와, 그래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얘기도 잘 맞고 해가지고 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어. 여행을 같이 가기로 해서, 다음날부터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거 메모장에 좀 그리면서 설명해요, 짱이.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아, 메모장에 이렇게 쓰면서 설명할게요. 나, 존잘형, 그리고 누나일. 누나일이 누구 닮았냐면, 누나일이, 이 누나가 나랑 썸 탔었던 누나인데, 이 누나가 나랑 썸 탔었던 누나인데, 약간, 야구 여신 누구지? 형들? 야구 여신? 아, 호링클 어서 와라. 최희 누나. 누나 닮고. 내가 이때 22세. 22세. 존잘형이 31세. 그리고 이 누나가 28세. 그리고 누나 이. 이 누나가 야무짐. 야무진데 26. 그리고 누나 3이 예비 신부라 나이 기억 안 나. 아니 최희 누나를 닮았다 했지. 내가 똑같이 생겼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죠?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사진 알죠? 뭐 연예인 닮은 사람 보면 특징이 닮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똑같이 생겼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 있다고요. 느낌이. 아시겠죠? 이렇게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제 첫날 밤에 야 근데 너는 뭐썰 푸는 것도 도망하냐?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첫날 갔어요. 첫날에 여행을 갔는데 그때 그 지역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기억이 정확히 지역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유명한 유산지였어요? 아, 방송 중 아니에요? 아, 진짜? 미안해 버리네. 바로 취소할게요. 오해해 버렸네. I'm sorry. 여러분들. 아무튼 첫때 유행집 갔는데, 아니, 이 누나가 진짜 뻥안치고 나한테 와서 사진을 찍자는 거야. 나한테 와서, 따로 와서 우리 둘이 사진을 찍자는 거야, 형들. 아, 과학시간 형님, 어서오세요. 과학시간 형님, 어서오세요. 과학시간 형님, 어서오세요. 계속 풀던 썰 이제 풀어볼게요, 형님들. 이거는 썰 풀기로 약속하고 한 거니까. 근데 이 누나가 나한테 따로 둘이서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솔직히 진짜 이거 그때 사진을 못 보여주는데, 이때 좀 내가 이 여행 가기 전에 진짜 한세달 동안 운동을 존나 해가지고 진짜 약간 내가 그때 나시 입고 갔거든. 근데 여기 약간 팔뚝도 근육 있고 진짜 좀 괜찮아, 좀 훈남이었어 내 생각엔. 근데 남들이 봤을 때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야호성킹 미안하다.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 훈남이었다고요, 형들.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 좀 괜찮았어, 그때. 내가 봤을 때. 아, 그때 사진을 보여줄 수 없는 게 진짜 아쉽네요. 아니, 형님들. 그 사진, 뭐, 싸이월드 이런 데 있나? 찾아볼까, 한번? 아니, 진짜 그 사진을 보여줄 수 없는 게 너무나 아쉽네요, 진짜로. 아무튼, 그리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 누나 일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 누나 일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하니까 A라고 할게요. 이 누나 B, C 이렇게 할게요. A 누나가 나한테 와가지고 따로 사진을 찍자는 거야, 형들. 근데 이렇게 찍었다? 근데 그 누나가 이제 그날 이제 그 뭐야 탄두리 치킨 오지게 튀겨와가지고 거기서 맥주 한잔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누나 둘이 친하단 말이야. 이 누나, A, B 누나가 친한데, 이 A, B 누나가, B 누나가, A 누나가 잠깐 자리 빌었을 때 말해주기를, A 누나가 사귀던 남자친구랑 차이고, 그걸 좀 잊고 싶어서 왔대, 인도를. 그래서 너랑 사진 찍은 이유가, 그 자기의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전 남친한테 자기가 잘 살고 있고, 남자도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나랑 사진을 찍었다는 거야. 진짜로. 아니, 진짜, 저는 썰풀때 진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요. 진짜 형님들. 아무튼, 이렇게 말했던 거야. 근데 난 이걸 들었을 때, 아니, 처음에 들었을 때뭔 생각 들었냐. 와, 이 누나 좀 슬프다. 뭔가 좀 슬프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 정치꾼이 아니랄까봐 정치당했다니요! 아무튼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처음에.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친분이 계속 쌓이는데, 하루는 어디 그 남부 도시인데, 야야 우다이푸르인가 자이푸르야, 아 조드푸르야, 남부 도시인데 그 숙박비 존나 비싼 도시 어디지? 아살도베르였나? 그런 거 뭐였지? 도시 이름? 남부 도시인데. 아, 야, 조다뿌르야, 니가 말해봐. 거기 뭐였지, 이름? 조다뿌르야. 아니, 뉴델리는 그 인도 수도고, 아니, 호수 있는데 말고, 남부도시인데, 약간 공업도시인데, 숙박비 존나 비싼 곳. 뭐였던 것 같은데? 엑스엑스엑스, 다섯 글자였던 것 같은데? 암튼, 여기로, 그, 뭐지,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여기로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는데, 이제 버스 자체가 되게 진짜, 되게 다그닥다그닥거리고 되게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섯 명이니까, 맨 뒷자리에 다섯 명이 앉을 자리가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같이 가고 싶으니까 탔어. 근데 내가 먼저 맨 오른쪽 구석에 앉았거든? 아니, 근데 이 누나가, A 누나가 내 옆에 와서 앉는 거야. A 누나가 내 옆에 가서 앉는, 내 옆으로 오는 거야. 근데 형들 그런 거 있잖아. 자리가 널널한데 뭔가 나한테 조금 더 다가온 느낌. 약간 조금, 내 쪽을 위해서 조금 더 다가온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갑자기 자기 이어폰 하나, 아, 진짜 형들, 아, 좀, 아, 좀 들어봐, 형들. 도끼병 아니야. 끝까지 좀 들어봐. 끝까지 들어봐.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어폰, MP3에서 이어폰 하나 빼서 내 귀에 꽂아주면서, 나는 진짜, 뭐지? 뭐지? 자기는, 누구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가수 누구죠, 형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가수 누구지? 누구지? 아, 따라하는 거 아니라고, 진짜. 김동률을 진짜 좋아한대. 자기는 김동률을 진짜 좋아한대. 그래서 김동률 노래 막 같이 듣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너는 MP3 없냐 해서 내가 MP3 내걸 꺼냈어. 아, 수지, 이지훈 빙의해버린다니! 아, 그런 거 아니야, 형들. 아니, 그래서 내거 이어폰도 꺼냈는데, 내가 그때 럼블 PC를 존나 좋아했거든, 형들. 그래서 MP3에 거의 내가 한 30곡, 40곡 넣어갔는데, 다 럼블 PC만 듣고 갔단 말이야. 다른 노래 진짜 한 곡도 안 듣고, 다 그것만 채워나갔어요, 럼블 PC. 그러니까 그 누나가 나는 럼블 PC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서, 근데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 있잖아. 힘겹게 보낸 나의 하루가 음침을 해주던 사람 이런 거 이런 노래랑 막 그런 거 그래가지고 와이 누나가 진짜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 나는 진짜 럼블피쉬 좋아해서 이제 한국 만약에 다 들어가면 콘서트장도 가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누나가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그래서 그 누나 한가 있느냐고. 아, 나손안 풀어, 이러면. 아, 나 삐졌어. 나 삐졌어. 나손안 풀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손안 풀어요, 이제. 손안 풀어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시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에? 나 진짜 감정이입해서 그날의 그 기억 하나 한 조각 한 조각 흘러맞히면서 야무지게 풀고 아 일어양님 오실게. 그래서 콘서트장도 같이 가기로 하고 진짜 뻔아 우리 가야꺼 형님 1 더하기 2등 귀여미 이끄야. 감사합니다. 예아 누나 3개 고맙고 그래서 콘서트장도 같이 가기로 하고 이 도시를 가기로 한 이유 자체가, 이 도시를 가, 이 도시를 가기로 한 이유 자체가, 여기에, 아마 디브일 거예요. 디브인가? 아무튼, 인도의 휴양도시. 인도의 휴양, 이거 맞나? 인도의 쉬는 도시. 뭐라 해야 되냐. 쉬는 도시. 휴양도시. 인도의 휴양도시로 가려고 여기로 간 거예요. 근데 인도의 휴양도시가 여기가 좋은 게 마을이 되게 작아. 근데 해산물 존나 싸고, 오도바이 쌀, 알죠? 오도바이 타고 다니는 게 존나 싸게 빌려준다네. 그러니까 이거 몰고 다니면서, 여기서 좀 힐링 좀 하고 가자.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여기서 해산물도 먹고, 이러려고 여기를 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숙박비를 이제 왜냐면 다 약간 좀 진짜 다 친해지고 또 예비 신부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게 편하게 지내려고 한 방을 같이 쓰기로 했어. 한 방을 같이 쓰기로 했어. 진짜로 이건 뻥 아니에요. 다 진짜예요. 여기서 한 방을 같이 쓰기로 했는데 이제 막 밤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맥주 같은 거, 탄두리 치킨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근데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여기 알려드릴게요. 존잘형, 아 이거 크림판으로 해야겠다 이거. 아 팝콘각이라니 양들 뭔 소리야.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존잘
아, 이렇게 하면 좀 어지럽네. 이걸로 안 할게. 그냥 이걸로 할게. 이렇게 할게. 존잘형 승현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여기서 술판이 있었고 자리가 이렇게 있었어. 자리가 여기고 여기가 누나 B. 아 이렇게 쓰니까 존나 귀찮네. 누나 B. B. 그리고 여기에 누나 A. A. 누나 A. 그리고 여기가 누나 C. 이렇게 잤단 말이죠. 술판을 치우니까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근데 뻥안 치고 존자령이랑 나랑 술 먹다가 이제 존자령이 담배 핀다고 해가지고 심심하다고 내가 따라갔다 나왔거든. 존자령이 담배 피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심심해서 따라갔다 나왔어. 근데 이거 누나들이 이거 다 치워놨더라고. 술판을 다 치워놨고 이제 자려고 눕는데 진짜 뻥안 치고 이게 침대예요 여러분들. 이게 침대예요 침대. 이게 다 바닥에 누워서 자는 게 아니고 침대에서 자는 겁니다. 침대에서. 아니 술판 할 때는 이렇게 모여서 잤지. 근데 이게 다 침대인데 침대가 5개 한방 큰 거. 근데 이렇게 잤는데 뻥 안 치고 담배 피고 이 형이 담배 피고 우리 왔는데 진짜 뻥이 아니고 여기 A 누나가 여기 누워 있는 거야. 그리고 B 누나가 여기가 있는 거야.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야. 나는 거기서 약간 그 시그널을 느꼈지. 와 이 누나 진짜 나한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진짜 도끼병이 아니라 여기선 진짜 시그널이 왔어요 저한테. 이 누나 나한테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불 끄고 자는데 이 누나랑 나랑 이렇게 마주 보면서 자면서 얘기를 존나 했어. 근데 느낌이 딱 오잖아 형들. 약간 이건 진짜 그거다. 이거는 진짜 SSUM이다 이거는. 나랑 마주보면서 자면서 진짜 한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진짜 3시간 동안 얘기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존나 친해지면서 3시간 동안 얘기.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형님들. 여기서 SSUM 그 타면서 아 여러분들 한방 썼다니까 뭘 자꾸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이때가 아마 2주차인가 3주차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 누나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3주 여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델리 쪽으로, 다시 인도의 수도 델리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델리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아니 여기서 델리 쪽으로 가게 되네. 또 버스를 탔거든? 근데 또 다섯 자리에 앉았어. 근데 또 내 옆에 앉는 거야 그 누나. 근데 그 여름이라서 여러분들 나는 나시 입고 여성분들도 뭐 반팔 반바지 같은 걸 입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뻥안 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누나가 나한테 이렇게 살이 있지. 맨살을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완전 기대는 거야. 이렇게 머리까지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와 그러면서 진짜 이 누나 나 이제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도 근데 이 누나 좋았어 이때. 나도 이 누나가 진짜 좋았어. 그렇게 막 하면서 갔어요. 진짜 뻥 하나도 안 쳐요 저는. 이러면서 갔는데 아 형들 근데 저는 진짜 젠틀맨인 거 아시잖아요. 여기에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대우들한테 존나 칠하면서 다녔어요. 인정? 그렇게 갔는데 이제 인도에서 또 자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 사이에 하나 얘기가 더 있다 형들. 여기서 남부도시로 가기 전에도 이거 나선가 보자. 올해 7년 전이니까 기억의 조각을 맞추기가 좀 힘드네. 아무튼 이 사이인가? 아무튼 바라나시라는 데도 갔었거든. 바라나시 존나 길다고? 샤발 새끼야? 그럼 안 한다 여기서. 그럼 이만큼만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길다고
샤바리라고 하니까 여기서 그만할게요, 그럼. 나 진짜 목에 피 터져라 지금 썰 푸는데. 와, 여기서 막아버리니까 진짜 이거 쉬어야겠다. 아, 우리 이로영님이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풀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원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해요? 원하면 계속 풀게요. 듣고 싶은 분들이 있는지. 듣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계속 풀게요. 원한다고? 원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얘기인데, 바라나시라고 인도에 진짜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갠지스강. 인도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 알 텐데, 갠지스강이 흐르고 거기에 몸을 담갔다 빼면 인도인들은 약간 그 정화된다고, 약간 그 성불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믿는 갠지스강이 있는 도시거든요. 바라나시에 갔는데, 와, 근데 이전에 얘기 또 있다. 아, 이 다음인가? 또 있네. 아무튼 얘기가 많네.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네. 아무튼 바나나시 갔는데, 내가 존나 지독한 감기에 걸렸어요. 내가 존나 지독한 감기에 걸렸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존나 지독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야 무비야 어서 와라. 내가 존나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사람들이 이제 형이랑 누나들은 여행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난 아프니까 난 숙소에서 쉬었단 말이야, 형들. 난 아프니까 숙소에서 쉬었어요. 형들은, 뭐야, 형이랑 누나들은 계속 뭐, 그거 보고 막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근데 나는 너무 아파서 숙소에서 쉬었단 말이야. 그런데 숙소에 쉬고 있는데 누가 똑똑똑하고 문을 두들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했죠. 내가 누구세요? 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누나의 A 누나가 나한테 온 거야. 나한테 와가지고 머리 이렇게 손대면서 너무 진짜 아프냐고. 그래서 아 누나 나 너무 아파. 이러니까 약 사왔다면서 약 먹기 전에 밥 먹어야 된다고 나를 끌고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진짜로 나를 끌고 밥 먹으러 가서 거기서 너 먹고 싶은 거 있냐면서 여기서 고르래. 여기서 먹고 싶은 거 있냐고 고르래. 그때 난 메뉴도 기억나요. 나 그때 뭐 존나 아팠는데 라면이 존나 먹고 싶은 거야, 라면이. 근데 식당을 갔는데 한국인 전용 메뉴로 라면 플러스 밥이라고 돼 있는 메뉴가 있는 거야, 형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시켰거든? 근데 씨발 개밥이 왔어요. 존나 열받았어요. 근데 존나 아픈데 누나가 그렇게 걱정해서 사줬는데 내가 그걸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 밥 생각하면 라면 끓여주고 그 옆에 밥줄 거라 생각하잖아. 근데 그냥 개밥을 갖다 주더라고 나한테. 근데 이 누나가 날 사주라고 왔고 나내약 먹으라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안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형님들. 그래서 꾸역꾸역 막 먹고 있었어. 꾸역꾸역 먹고 있었는데 누나가 진짜 너 아프지 말라면서 너무 걱정된다 하는 거야. 너무 걱정된다고. 그래서 내가 누나, 아니, 누나, 나 아파도, 뭐지, 금방 낫을 거라고. 누나가, 그래도 누나 여행하러 왔는데, 여행해야 되지 않냐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누나가, 진짜,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또안 믿겠지만, 누나가, 자기는 여행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하다고 했어, 나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 이렇게 말하면? 진짜 그랬어요. 저한테, 여행도 중요하지만, 너도 나한테 중요하대.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인정? 아무튼 그랬어. 인도 여행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래가지고 약 먹고 와. 그래서 난 거기서 이제 마음을 진짜 확인했지. 와, 나도 이 누나 좋아하는데 이 누나도 날 좋아하는구나. 그 누나 지금 한국에서 찾자고? 뻥안 치고 한 6개월 전인가 페이스북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메인 사진이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사진이야. 뻥안 치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쳐봤어.
이름을 아니까. 근데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사진이더라고. 아, 우리 썰 푸는 시간 중입니다, 형님. 썰 푸는 시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 어서 오세요. 썰 오지게 푸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형님들. 시청자 형님들이랑.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또 듣고 싶으세요? 이 사이에? 이 사이에 하나 더 있는데 듣고 싶으세요? 이거? 아, 근데 목이 좀 아프네, 근데. 나도 얘기해주고 싶은데 오늘 합방하고 하니까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지. 목이 좀 아프다, 진짜로. 다 나았다. 아, 치느님 형님, 감사합니다. 치느님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이고, 이거. 물한 방울 마셨잖아요, 형님. 한 방울이면 되지. 어? 영화 터널 안 봤어요. 물 오줌도 마시는 판국에. 물한 방울이면 개꿀이지. 아, 형님. 저도 두미 누나랑 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지금 코인도 받고 썰 푸는 시간이라 형님, 혹시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치느님한테 풍도 받고, 지금 썰 푸는 시간, 다썰 푸는 걸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형님. 하고 가자고? 하고 가자고요? 하고 가자고요? 안녕. 형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따랑이 연뿌뿌뿌. 따랑이 연뿌뿌뿌. 와, 근데 진짜 요즘에 느낀 건데 내방 보시는 큰손형님들은 존나 젠틀하셔, 진짜로. 내방 보시는 큰손형님들은 존나 젠틀하세요, 진짜. 개 사랑스러워요, 진짜.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형님들. 아무튼 이 사이에 있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디아의 사막 도시가 있습니다. 사막 도시가 있어요. 인디아의 사막 도시가 있어요. 그 이름이 아, 기억났다. 자이살메르가 있습니다. 인디아의 사막 도시 자이살메르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기차 타고 가려면 존나 오래 걸려요. 열 몇 시간 걸리는데, 하필이면 기차가 연착이 된 거야. 열몇 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기차가 연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차역에서 7시간인가 기다리고 총 19시간에 걸쳐서 갔거든요. 기차역에서 7시간인가 기다리고 총 19시간에 걸쳐서 갔는데, 여기서 이제 3A라는 칸이 있어요. 이제 기차 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A가 뭐냐면 한 좌석에 6명이 앉을 수 있고, 밤 되면 이렇게 올려가지고 침대식으로 3층 침대, 3층 침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중간쯤에서 잤거든. 근데 A 누나도 중간쯤에서 자더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완전 이거는 약간 초창기예요, 이거는 약간 초창기야. 이거는 썰탈때 초창기인데, 아무튼 그렇게 그밤 되니까 막 얘기하고. 아무튼 나는 근데 인도의 추억이 되게 많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얘기하면서 갔는데 자이살메르를 딱 도착했어. 근데 진짜 뻥안치고, 여기가 3A가 에어컨이 나오는 칸이거든요. 인도 여름에 진짜 존나 덥잖아요. 근데 에어컨이 미세하게 나오는 칸이야, 3A가. 그래서 에어컨 좀 쐬면서 이제 좀 그래도 땀 식히면서 딱 갔어. 갔는데 자이살메르에 도착했어. 근데 자이살메르가 제가 사막 도시라고 했잖아요. 내리자마자 존나 더운 거야, 형들.
내리자마자 진짜 이 더위를 못 참겠는 거예요, 내가. 난 더위 진짜 잘 참았었거든, 그때까지. 근데 내리자마자 겁나 어지럽고,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진짜 어지럽고, 막 죽을 것 같아. 50도 그 정도 할 거야, 아마. 온도가 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진짜. 걷는데 힘들고. 그래서 나 숙소로 갔어. 일단 갔는데, 좀만 쉬다 오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몸이 미치겠는 거야. 그렇게 더운데, 땀이 뻘뻘 나고, 몸이 막 오돌오돌 춥고, 땀이 나고 추워요. 땀이 나는데 추워. 땀이 나는데 오돌오돌 막 춥고, 미칠 것 같은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을 그 형이랑 나랑 둘이서 쓰는 거였어. 둘이서. 나머지 3명 누나 같이 쓰고. 근데, 우리가 팬 있는 방에서 잤거든. 팬이 위에 달린 선풍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우니까 이게 돌아가야 되잖아. 형도 존나 땀 흘리면서 더워하는데. 근데 내가 팬이 이거 도우니까 너무 추운 거 미치겠는 거야. 막 오돌오돌 떨면서. 막 너무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한테, 형 너무 죄송한데. 내가 진짜 다른 방 잡고 싶었는데 방에 빈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형 너무 죄송한데 저거 끄면 안 돼요. 이랬어. 그 형한테. 그러니까 형이. 근데 형이 솔직히 좀 짜증날 텐데도, 꺼야지 하면서 바로 꺼주시고, 내가 거기서 계속 누워있으니까, 형이 와가지고, 이거 열사병인가 그거 걸린 것 같다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대. 그러더니 나 진짜 몸에 그 힘이 하나도 없었어, 힘이. 걸을 힘조차 없었어. 딱 갔어. 근데 그 형이 약간 화장실로 데려가가지고, 나보고 옷을 벗으래. 이거 진짜 다 팩트예요. 나보고 옷을 벗으래. 싹다 벗으래, 옷을. 난 너무 추운데. 그래서 옷을 벗었어. 내가 씻으면 되는데 씻을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그 형이 나를 샤워시켜줬어요, 그 형이. 진짜 착한 형이거든요. 나한테 물 끼얹어주면서 그 바디 클렌저 다 발라주고, 고추 부분 빼고, 고추 부분은 내가 했지만, 고추 부분 좀 빼고, 바디 클렌저 다 발라주고, 머리 감겨주고, 세수시켜주고, 구라 아니야! 내가 이거 구라를 왜 치냐? 이런 구라를. 난 내가 썰풀 때 절대 구라 안 쳐. 난 진짜 형들이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존나 세세하잖아요. 저는 거짓말 절대 안 쳐요. 아무튼 샤워 다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누워있었는데도 이게 안 낫는 거라. 이게. 너무 아프니까, 뭘 이게 썸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이게 안 낫는 거야, 내가. 아픈 게. 근데, 너무 아프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아니, 그 숙소 사람이 한국말도 하는 인도인이었거든요. 거기 한국인이 많이 오는 데라서. 그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인도. 인도 병원. 한국 약 먹어도 안 나아가지고 인도 병원 갔어요. 근데 인도 병원 가가지고 난 존나 불안했어, 솔직히. 인도에서 병원 갔다가 이거 진짜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나 진짜 그때 죽을 것 같았거든.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다행히도 그 사람이 통역해줘가지고 말하고 이제 진찰 받고 약 먹고 잤어.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와 괜찮더라고? 와 인도약이 이게 직방이구나. 난 거기서 알았어요. 인도약이 직방 먹고 좀 나섰는데 진짜 그 누나들은 계속 여행 다녔어. 근데 이제 나는 그래도 쉬고 있었어. 나는 그래도 침대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A 누나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없는 동안 우리가 여행한 데라면서 사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는 이게 좋았다고 하면서 여기는 이게 좋았다. 사진 찍어온 거그 DS 그 DSLR인가? 그 디카보다 더 좋은 거 있죠. 그거를 한장한장 넘기면서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와 이거는 이게 좋고 여기 너랑 갔었으면 진짜 너도 좋아했을 텐데 아쉽다면서 한장한장다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거기서 내가 약간 좀 그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 누나도 저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줬던 거겠죠, 솔직히. 뭘 비꼬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감기약 챙겨주면서 너 중요하다고 그렇게. 근데 연락 이거를 내가 할 수가 없는 게
이것도 썰이 있어. 이 썰은 있는데, 이건 진짜 좀 웬만하면 좀안 풀고 싶은데, 이제 외전으로 한국 와서 썰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한테 중요한 얘기고, 좀 애매한 얘기여서 풀기가 조금 힘들지. 뭐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면 이거는 풀기가 좀 힘들지. 여러분도 이거 듣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면 내가 풀기가 힘들지. 이거는. 아니 진짜. 아니 그렇다는 거죠. 아, 우리 펜가이 감사합니다. 님, 펜가이 감사드립니다. 와, 펜가이 줘버리시네. 아이고, 펜가이 감사합니다, 님. 따랑이연, 이끄야! 감사합니다. 아우, 추워버리네. 아, 왜 이렇게 춥냐, 날씨가.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버리냐, 형들. 반팔 입고 있어서 그런가? 와, 이것 좀 입어야겠다. 날씨가 춥네. 왜요? 형님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야, 우리 진우님 형님 119개. 진짜 이 얘기는 제가 솔직히 풀기 힘든 얘기지만, 우리 치느님 형님이 이렇게까지 노력하시는데, 제가 풀어야겠죠? 우리 치느님 형님이 이렇게까지 현이한테 노력해주시는데, 풀어야겠죠? 아, 잠깐만, 고민이 조금 되네, 이거는. 아,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이건 좀 고민이 되네. 이건 좀 고민이 돼버리네. 아, 우리 친구들. 아, 이렇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민 끝? 고민 완료. 형님들, 그럼 이걸 얘기해 볼게요. 한국 와서 썰. 한국 와서. 여러분들 이거 다시 줄게요. 제가 두달 여행, 그리고 존잘 형이 한달 2주 여행, 한달 반이죠. 한달반 여행, 그리고 누나들 A, B 누나가 3주 여행, 그리고 누나 C 누나가 좀더 빨리 갔던 것 같은데, 이 누나가 2주 여행. 이렇게 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가서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누나랑. 근데 이제 내가 한국 갔어. 내가 인도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공감할 텐데, 인도에서는 옷을 바로 수급해서 입어요. 거기 옷이 되게 얇고 가볍고 하니까 싸고, 거기서 옷을 사서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인도 갔다 온 사람들이 한국 공항 입국할 때도 그 옷을 입고 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도 그랬고. 그래서 내가 여기 인도 옷을 존나 풀 세트로 입고 공항에 딱 도착했어.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누가 저기 멀리서 나 보면서 존나게 웃는 거야, 진짜. 깔깔깔깔하면서 존나 웃는 거야. 여기에 알고 봤더니 A 누나랑 존잘 형이 마중 나온 거예요, 공항에. 공항에 마중 나왔어요. 지금은 인도 없지. 재질이 안 좋아. 그냥 없어져 버려. 공항에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 옛날에 썰풀 때 나는 진짜 곱창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 아, 둘이 사귄 게 아니라 이 누나랑 완전 다른 도시에 살아. A 누나 서울. 이 누나는 존잘 형은 경북 영주에 살아요. 그러니까 둘이 그날 만나서 온 건데, 내가 인도에 여행할 때부터 곱창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했었거든.
그러니까 형이랑 누나가 너 곱창 사주려고 왔다는 거야. 솔직히 연락도 안 하고 왔어. 진짜 나 도착했는데 와 있었어요. 나 도착했는데 와 있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존잘형이랑 가끔 연락해. 그래가지고 곱창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곱창 오지게 먹으면서 이제 또 얘기하고 술도 오지게 많이 마시고 그러면서 여행 얘기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 근데 영주 형은 내일 일이 있다고 내려가 봐야 된다는 거야. 영주 형은 내려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주 형이. 그래서 내가 A 누나 혼자 보내면 위험하잖아. 아니 인도원 있고 입국했는데 내가 이때 웅진 숙소에 들려가지고 옷을 샀어요. 옷을 샀어. 옷을 사고 갔었어. 아니 형이 진짜로 존잘형이 집에 가야 된다는 거야. 내일 일이 있어서. 그래서 존잘형이 일단 보냈어. 그리고 내가 누나랑 같이 전철 타고 누나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근데 데려다 줘서 고맙다면서 나를 이렇게 포옹하는 거야. 나를 이렇게. 그래서 나도 포옹하고 한 3분 동안 있다가 이 누나 보냈고, 이제 다음엔 둘이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엔 둘이 만나기로 했어요, 둘이. 다음엔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이 와중에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걸 얘기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쓰레기. 내가 이걸 옛날에 방송에서 썰푼 적이 있거든? 근데 이 누나가 그 누나인 거라는 건말안 했는데, 내가 이걸 썰풀면 진짜 나 쓰레기 되는데, 여러분들이 쓰레기라고 안할 거면 난 이거 반성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쓰레기라고 안할 거면 이거 썰풀게요. 여러분들이 쓰레기라고 안 하실 거면 썰풀게요. 아니 먹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까지 쓰레기는 아니죠, 여러분들. 뭐냐면 사실 이 누나들이랑 형들이 떠난 뒤로